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랜만에 동기부여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Aim High, 목표를 높게 가지자입니다. 어쩌면 제가 운동을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3대 500 이하 언더아머 금지라는 말이 유행되면서 대부분 운동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 3대 500이라는 숫자가 목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체지방 5%, 3%라는 그런 숫자들이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운동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목표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파워리프팅이란 운동을 시작하면서 처음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제 처음 목표는 3대 500이 아니라 3대 1500파운드, 약 700kg가 목표였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제가 즐겨보던 저와 체급이 비슷해 보이는 유튜버들이 스쿼트 600파운드, 데드리프트 600파운드, 벤치프레스 300파운드를 드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저도 저 정도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수치들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기준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워리프팅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서 저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대학 입학 당시 경영학부로 입학을 하여 군대 전역 후 기계공학으로 전공을 변경했습니다. 친구들보다 군대를 갔다 와서 늦었고 전과를 해서 남들보다 많이 뒤쳐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남들을 따라잡자였을까요? 졸업을 하자가 목표였을까요?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숨마쿰라우데 졸업, 최우수 졸업이 목표였습니다. 왜냐면 학생이 직업인 저에게 해야 할 일은 공부였고 그것을 성실히 했다고 증명하는 방법은 최우수 졸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높게 잡아서 제가 모든 목표를 이루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3대 600 정도로 1350파운드로 15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잡았던 그 터무니없었던 목표는 저에게 3대 500이라는 통상되어지는 기준을 훨씬 뛰어넘게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3대 500이라는 숫자는 긴 여정 중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목표는 여전히 1500파운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목표는 또 3대 740kg입니다. 체중의 10배를 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또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 이전에 목표했던 1500파운드도 결국 지나가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활은 어땠을까요? 저는 운이 좋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원에 다녀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곳의 절반 정도가 장학금을 100% 받지 못하고 50%나 전액을 내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평점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숨막힘 졸업이 목표였던 저에게는 다행히도 4년 전액 장학금 수혜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었고 사실 운이 좋게도 숨막힘 졸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튜브를 시작했던 대학원에서는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절대 학업에 소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할 당시 석사 논문 발표상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파워리프팅의 목표를 잡았을 때 그 터무니없는 숫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실천했을까요? 당연히 그 유튜버들의 스트레칭법, 운동법, 훈련 프로그램들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수히 많은 인터넷 영상과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설정한 목표에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3대 500이라는 숫자는 불과 2-3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틈틈이 공부했던 운동 지식들은 제가 학교 리더십 프로그램 중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공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보디빌딩 부분을 너무 쉽게 취득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쳐져 있던 학업은
도서관에 남들보다 일찍 가서 남들보다 늦게 오는 실천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일반 화학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왜냐면 주기율표라는 것을 대학에 가서 처음 봤고 1학년 때 교양 수업 중 화학 과목이 있었는데 그거마저 어려워서 수강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과를 하면서 일반화학이 필수 과목이 되면서 반드시 수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반화학 조교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학교는 티칭 어시스턴트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똑똑한 조교님들의 도움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항상 조교님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무식한 질문을 했지만 저는 제가 알 때까지 물어봤고 남들보다 두 번, 세 번은 더 교과서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첫 학기 일반화학 1은 A, 두 번째 일반화학 2는 A+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 화학은 잘 모릅니다. 그냥 그때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전 제가 좀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저에게 제가 잘하는 걸 묻는다면 전 어떤 새로운 것도 목표를 높게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잘 계획하고 잘 실천해서 목표를 달성하진 못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저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서 성공을 하려면 특별한 능력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능력은 높은 기준의 목표 설정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한 동작 한 동작에 모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봐도 사소한 것도 필기하는 습관, 순간의 집중력 등 남들보다 조금 더 섬세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꿈이 의사, 변호사처럼 특정 직업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목표가 생긴다면 그런 것들은 모두 부수적으로 달성되는 것들이겠죠.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그 목표에 절대 한 걸음도 의미 없는 걸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비록 실수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자신감 있는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적인 자신감의 발돋움은 반드시 여러분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항상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최근에 받았던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싶은 것도 다 가졌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도 충분히 할 만큼 했고 필요한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진 채로 100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 done.